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지난주에 8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로 알 수 있는 것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간략 리뷰와 함께 유럽 쪽 추이까지 이어서 짚어볼까요? 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 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예, 요게 이제 그 8월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 이제 표인데 뭐 쭉 나와 있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중국하고 한국 말씀드렸고 이제 네. 요번 주에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 이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요렇게 요약이 되고요. 중국의 네. 빠른 성장세, 한국 8월 급성장, 유럽은 역성장했고 특히 독일의 이제 역성장 폭이 되게 큰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성장세가 회복돼서 월간 신규 등록 대수가 미국이 유럽을 차출한 달이 이제 지난 8월 달이었다 말씀드렸었고요. 네. 중국의 케이스에서는 다음 장 중국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정책 지원이다. 네, 보조금이었죠. 이제 보조금, 예, 보조금이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 네. 장 한국이 8월 달에 급성장한 거는 이제 신차 경쟁력이 주요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유럽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네. 유럽은 지금 심각하게 이제 역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역성장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주가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폭스바겐이 연초 대비해서 18% 마이너스, 스텔란티스가 연초 대비 35.5% 마이너스, 포르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다 같이 빠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위기 상황에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네. 장 한번 보시면 그 결과 이제 폭스바겐에서 최근에 좀 뭐랄까 그 독일 쪽에 이제 공장을 폐쇄하겠다 하는 예.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이제 해고하겠다 정리해고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뭐랄까 보는 관점에 따라 갖고 네. 이제 이 나쁘게 보시는 분들 얼마나 이게 지금 안 되면 이제 안 하겠느냐 예, 공장까지 폐쇄하고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유럽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독일 폭스바겐에는 LG 에너지 그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피해가 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더 깊게 생각을 하면 네. 이게 저렇게 해갖고 이제 폭스바겐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독일 정부가 나서지 않겠나 그렇죠. 이제 하는 부분을 예.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게 발표했던 게 이제 저게 다시 실제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제 좀 뭐랄까 엄포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좀 얘기가 좀 아니었냐 했는데. 예 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다음 장 보시면은 독일 경제부 장관이 폭스바겐을 돕겠다 자국 최대 차 업체 살리기 나서 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목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틀 만에 지난해 연말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 일부를 되살리기로 결정하며 폭스바겐 살리기에 돌입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독일에서 이제 헌재가 그 판결 받는 바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유럽에서 전기차가 잘 안 팔렸고 특히 독일이 잘 안 팔렸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해결될 조짐이 이제 발생한 거죠. 해결되면 이렇게 반영되기까지 좀 시일이 걸리지 않나요? 그래도 보조금 지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9월 뭐 10월 뭐 이렇게 갖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8월 달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8월 달에 사면은 보조금 못 받고 9월에 사면은 9월이나 10월에 사면은 이제 보조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8월 달에는 이제 전기차 구매를 이제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마이너스 60%라는 이제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예 아니요 그 다시 네. 백으로 캐즘 터널 캐즘 터널 끝 보인다 내년 EU 전기차 침투율 24%로 반등 전망해서 이게 유럽 운송 환경 연합이라는 데서 이제 보고서를 내갖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EU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14%였는데 내년에는 24%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저 정도 되면은 대략 연간 성장률이 70% 넘게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EU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만 5천 유로 미만의 전기차 실종이 새롭게 출시한 4천만 원 밑으로 그러니까 이 신차가 좋은 신차가 일단 첫 번째 출시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이 조만간 세액 공제 형태로 부활되는 점.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정부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차 경쟁력. 예. 그 두 부분이 이제 유럽에서 내년에 두 개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본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이시면 여기서 좀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좀 혜택을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크기가 좀 우리보다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EV3가 딱 유럽에서 좀 선호하는 딱 그 크기의 차여서 그게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 유럽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상당히 잘 팔리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소형 전기차요. 소형 전기차예요. 예예. 네. 예. 여기 이제 얘기가 현대는 캐스 블랙트리, 기아는 EV3 등 소형 전기차를 올해 하반기 유럽에 출시할 계획인데 예. 차로가 좁고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소형차가 인기인 만큼 소형 전기차 출시는 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대주로 꼽힌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기아 쪽 얘기는 이 EV3를 내내 이제 한 30만 대를 팔아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네. 얼마나 이제 큰 수치냐면 최근에 이제 GM이 그 3, 4분기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린 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다 하면서 이제 발표했는데 그 숫자가 대략 한 3만 대, 한 4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럼 10배네요? 그렇죠. 예, 분기 10배니까요.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 아마 GM이 올해 한 10만 대에서 한 15만 대 정도 팔 건데 지금 이제 기아가 EV3 단일 차종으로 내내 30만 대를 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제 큰 좀 수치라는 건 확인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진투자증권 이제 한병화 팀 쪽에서 독일의 구매 보조금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거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뷰를 계속 그동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뷰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겠다 네.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기를 이끌고 있지 않나 싶은 이제 그런 지금 최근 움직임이 있고요. 그 최근 들어갔고 연기금이 9월 달에서 연기금이 순매수 상위 종목이 1등이 LG엔솔, 2등이 LG화학, 3등이 삼성 SDI이고요. 예, 네. 외국인들도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네. 뭐 주가도 뭐 그렇게 이제 괜찮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태죠.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의 코멘트.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있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의 폭스바겐이 이제 보조금 다시 받는 거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 쪽이 이제 LG엔솔의 배터리를 쓰거든요. 주요 고객인데 유럽 쪽에. 그동안 뭐 독일에서 이제 마이너스 60%씩 하고 하니까 이게 안 팔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 2, 4분기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뭐 50% 선밖에 안 되고 상당히 좀 위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조금이 보급이 되면서 이 폭스바겐도 전기차에 좀 이제 더 잘 팔릴 거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 네. 얘기는 AI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고조로 시가총액이 큰 LG 에너지 솔루션 등으로 매수세가 잊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좀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이제 요런 쪽이 상당히 그 부진하죠. 예, 부진하니까 그게 이제 주도주가 그 반도체에서 이제 2차 전지로 좀 이제 변경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다음 장 네. 한번 보시면 예. 자, 이제 미국 쪽의 현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 제가. 미국은 지금 성장세가 회복하고 있는데 네. 특히 미국형 전기차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유럽의 케이스는 이제 작은 차를 선호하는 반면에 미국은 큰 차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V9이 이제 작년에 국내에서 출시돼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야, 이거 기아차를 뭐 이렇게 가까운 거를 누가 돈 주고 사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면서 이제 올해에도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되게 이제 반응이 안 좋은데 반면에 미국에서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겁니다. 네. 예. 대형 전기 SUV 선호도가 높은데 그래서 이제 EV6, EV9이 미국에 잘 팔린다는 거고 조만간에 이제 아이오닉 7이 올해 연말에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그 차도 미국에서는 잘 팔릴 거로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EV9의 경우에 8월 달에 미국 판매량이 2,388대고 누적 판매량이 한 14,000대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한 연간 2만 대 정도 팔리겠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478대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서 국내 파는 거에 지금 10배가 팔리고 있다는 네. 거고요. 이제 요런 그러니까 각 그 나라별로 이제 선호하는 차종이 다르다는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게요. 예, 네. 다음 장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게 전기차 쪽에 이제 상당한 좀 이제 뭐랄까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현지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미국의 이제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 EV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의 75%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구매 시기가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가솔린 차의 경우에는 57%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차보다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 금리 부분에 민감한데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가 가격이 더 비싸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차의 그 금리 이제 할부 금리는 7.2%. 중고차 할부 금리는 11.3이에요. 부담이 당연히 부담스럽죠. 이게 이제 과거에 10년 전에는 여기가 이제 신차가 4.5%, 그다음에 7.5%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기에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가 좀 잘 안 팔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은 다시 좀 잘 팔리게 될 거고 그 수혜를 차종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좀 맞게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뭐 여러모로 지금 최근에 2000년 쪽은 뭐 그 묵혀져 있던 호재가 이제 좀 동시다발적으로 네.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지난주 주말에 또 그 CATL 공장이 좀 불나갔고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네. 예. 이 8월 전기차 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 이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 하반기에 조금 더 전기차와 2차 전지 주들이 화랑을 띨 가능성에 대해서 박순여 작가님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면서 이 신차 구매에 대한 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 주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이어서 봤고요. 이어서 또 말씀 나눠 주시겠어요? 예, 금투세 관련돼서 얘기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우리 이제 이데일리 우리 저기 방송을 이제 총괄하고 계시는 이제 보도국장 이제 김정민 보도국장님께서 저번에 우리 저기 앵커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밥 먹을 때 네, 예, 식사할 때 예, 기자는 질문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이제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기 이혜라 앵커님한테 악플 좀 달지 마라 하는 얘기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 하시는 게 이분 네.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네. 조금만 좀 질문이 조금 뭐랄까 좀 공격적으로 좀 느껴지는 공격적인 것도 아닌데 네. 사실. 그런 가면은 이제 제 팬들이 막 악플을 많이 다시고 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리시라고. 우리 편입니다. 예, 구분 좀 하시고. 네. 예, 관련해서 이제 이때 그 안도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방송 나오셨을 때 이제 우리 이혜라 앵커님께서 이제 그 사모펀드 세금 주는 부분 물어보셔갖고 당황케 하셨고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금투세가 지금 폐지나 유예되는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역할을 한 이제 그런 질문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훌륭한 질문의 정석을 이제 우리 정영진 프로께서 보여주셨다는 아, 네. 예. 이게 이제 그 장르만 여의도라고 이제 JTBC 프로인데 거기에서 진짜 이제 그동안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 하던 부분들을 진성준 의원이 나와서 이제 자기 얘기만 쭉 하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저거 아닐 텐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영진 프로가 그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속속들이 물어봄으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발생하는 좀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게 진짜 그 우리 저 김정민 보도국장님 말씀이 좀 100% 맞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워낙 그 국민들 눈에 이제 너무나 좀 통쾌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진성준 의원에게 도시락 폭탄을 투척한 정영진 여사 이런 짤들이 요새 돌아다닌다는 그런 예 그런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방송 내용을 이제 그 보도 형태로 이제 최은경 기자께서 이제 전문을 올려주신 겁니다. 여기 일단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그 진성준 의원이 계속해서 5천만 원만 해당이 된다.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 아니 국민 개인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 질문 아무도 안 했는데 요번에 진성 정영진 프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좌가 여러 개 있을 때 한 계좌에 대해서만 그 5천만 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여러 개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을 딱 질문했어요. 그러자 이제 진성준 의원이 한 대답이 저는 이제 사실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계좌로 하자고 하는 것은 과세 편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있으면 그걸 다 통합해서 손익통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과세 편의를 위해서 계좌 하나로 통일시켜라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얘기를 제가 우리 EDL에서 다음 장 한번 보이시면 네. EDL에서 이제 금투세가 모든 금융사 계좌에 적용 안 된다는 문제의 지적을 언제 했냐면 4개월 전에 했습니다. 네. 이 쇼츠가 조회수가 43만입니다. 4개월 동안 뭐 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 이제 지적이 됐던 게 아무래도 이 금투세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예, 예, 예. 할 거라도. 세심한 예.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예, 예. 지적을 참 많이 받아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에 예, 예. 취지신 것 같아요. 넉 달 동안 안 고치고 네.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되죠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 진행하고 하시는 분들, 기자분들이 관련해 갖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한테 제대로 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쭉 진행되다가 지금 제대로 된 질문하니까 당장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정영진 프로가 이제 이 사모펀드 재산 공개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어요. 사모펀드는 지금 재산 공개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사모펀드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니까 그건 왜 빠져있죠?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면 안 되죠. 정치위원장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쭉 뭐 얘기가 쭉 나오고 사모펀드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쭉 하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런 지적을 했더니 예예 예. 그랬더니 진성준 의원이 일단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만약에 사모펀드는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법률상의 미비점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법률을 검토해서 추인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정영진 프로가 그리고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진성준 의원이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성준 의원 혹시 팩트를 확인해 보셨나요 하니까 이제 정영진 의원이 이 관련해서 8월 24일 날 국민청원 5만 명이 달성돼서 지금 이제 사모펀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재산 공개에 관련된 이제 국민청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계류 상태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게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은 가상자산을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코인도 신고 대상이 된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진성준 의원이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그 법률상의 미비니까 제가 그거는 반드시 개정하겠다 이런 약속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요 관련돼서 사항을 조금 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재산 공개는 예, 재산 공개. 예.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된 법은 이제 1981년에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었고요. 재산 공개는 1993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신 첫 해에 이제 했던 그 개혁 정책의 하나로 그랬고 이때 이제 2월 27일 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재산부터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총 17억 7,800만 원 이제 공개를 하셨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때 공개한 내역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실에 이제 보관돼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17억 7,800만 원의 재산을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청원 내용. 예,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 방송 중에 나왔던 이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원회에 8월 26일 날 지금 회부가 돼 있고요. 지금 9월 26일에 지금 한 달 좀 지난 상태인데 이제 관련해 갖고 이제 국회에서 뭐 진성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하니까 빠르게 좀 처리를 해 주실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관위원회는 지금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왜 해야 되냐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2019년 8월 달 기사인데 조국 전 장관 그때 문제가 이제 사모펀드 문제가 있었어요. 네. 사모펀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증여세 탈루 목적의 OEM 펀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총 재산이 이제 한 50억 정도였는데 사모펀드의 사전 약정한 금액이 74억 5,5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겠다라고 이제 약정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게 목적이 저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 아들이나 따님들한테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좀 좀 줄이려는 증여세를 절세하는 목적에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사모펀드 구성이었다는 이제 지적이 그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관련해 갖고 이제 제대로 지금 재산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가 안 되고 저게 다 예금 등으로 이제 뭉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때도 사실 그 얘기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해 갖고 지금 요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틀 뒤에 조국 장관께서 펀드 전액을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조국 장관님, 조국 저 국회의원이시죠? 조국 저 국회의원님 펀드 전액 기부 선언하셨는데 기부하셨는지 이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당황케 하는 질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신 걸로 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4월 16일 날 요번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회기 중 의원 주식 투자 코인 보유 금지 결의를 해서 마치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를 되게 뭐랄까 불건전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주식을 사모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사모펀드를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거는 과거에 조국 저 대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증여세 탈루하려고 했었던 이제 뭐 그런 의혹을 받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모펀드 관련돼서도 이제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나라의 투명성, 고위공직자의 참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단계 좀 발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전기차 2차 전지업 전망해 볼 수 있는 수치 내용과 함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련한 재언까지 박순혁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